눌러진다고 눌러지는 것이 신명이더냐? 누르는 거지 퇴송, 꺾거나 이게 아니야. 누르는 거야 말 그대로. 안 받고 고집을 부리고 넘어갈 수 있느냐? 할 수 있지. 결과는 천차만별이지. 어떤 사람은 병신이 되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. 있습니다.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 눌른꽃 눌른꽃 하는데 거기에 맞는 답을 정석대로 드리자면 눌러진다고 눌러지는 것이 신명이더냐. 제가 가끔 공수 날릴 때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누르는 거지 퇴송, 꺾거나 이게 아니야. 누르는 거야 말 그대로. 신을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리거나. 저는 6살에 무불통신했으니까 눌린 꽃을 엄청나게 했죠. 저희 엄마가 매일 울면서 그냥 제 기억에 삼각산 굿단 같아. 맨날 끌려다 집이 서울이니까. 그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. 애기들 너무 어려서 어떤 인성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성의 적응도가 완성이 안 됐을 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조언을 하겠어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신 누룽꽃을 하면서 일종의 직성을 풀어주는 거야. 내 몸주, 직성. 이 바람을 좀 재우고 이만해서 이만하고 아이가 어리니 때가 되고 시가 되고 연그렀을 때 그때 다시 천문을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 누룽꽃의 원조입니다. 근데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뭐 누룽꽃이 어떻고 하는데 우리가 의미는 정확하게 찍고 가야 돼. 그 누룽꽃을 하고 나서 공수가 나와야 정상이야. 경관만신이 1년, 5년, 뭐 2년 후에 다시 보자, 3년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건 내가 유효기간을 1년 준 거고 2년 준 거고 3년 줬다는 뜻이야. 근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뭐야? 1년 후에 굿도해? 2년 후에 굿도하라는 거야? 여보세요 꽃님들, 신이 제대로 왔는데 누룽꽃 한 번 해서 신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레벨이면 강신무의 레벨이 아니야. 강신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. 신이 나를 선택하는 거지. 감히 내가 신을 선택해? 정신 차리시고. 자, 그 다음이 내 팔자가 정말 신제자의 팔자야. 근데 안 받고 고집을 부리고 넘어갈 수 있느냐? 할 수 있지. 할 수 있어. 근데 어떻게 되냐? 결과는 천차만별이지. 어떤 사람은 병신이 되기도 하고. 꽃녀, 화녀, 광녀가 왜 있겠냐고. 그럼 막 또 혼자 떠들어. 왜? 말문을 텄기 때문에 귀신을 보잖아. 기문이 다 열려서.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야! 막 이러고 길거리에 가면 그런 사람 있지.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? 조현병이다. 의학적으로는 사고 전파, 피해 망상, 과대 망상 이렇게 의학적인 세분화가 또 이루어져. 토탈로 그냥 정신 분열의 새로운 어휘가 조현병. 그 병을 왜 진단을 받겠냐고. 그러니까 허공 보고 혼자 막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! 너 되죠? 곧 되죠? 뭐 너 니네 남편 바람났어. 그 공수 뜨는 거예요. 정말 그 레벨이 강신무지. 그렇게 살 것이냐? 아니면 저처럼 여기저기서 까이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내 길을 가는 만신으로 살 것이냐? 선택은 꽃님이 하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요. 네가 신제자의 기름 팔자에 박혀있다. 진짜 박힙니다. 그러니까 영검이 있는 제자는 어우동 1, 2, 3, 4년 1, 2, 3, 4, 1 이렇게 얘기하면 넌 제자야. 우리 같은 신의 기생이야 라고 바로 나와. 근데 거부를 해. 거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직성풀이 해야지. 그냥 그나마 순탄하게 가려면 1년에 한 번씩 돈으로 때우는 거야. 하면서 내 직성 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
근데 직업이 보통은 어떤 직업으로 흐르느냐? 물 장사, 술 장사, 패션, 연예인, 하다못해 유튜버, 인기인,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화류계까지 제일 이제 드세지. 화류계는 얼마나 또 험한 꼴 많이 보겠어요. 그 종류대로 내 팔자땜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골골하고 사는 거예요. 저는 온몸이 아파요. 저는 어디 자고 나면 잠을 못 자. 못 자지! 어떻게 단밥 먹고 단잠을 자. 신이 와서 벌벌한데 나는 신을 안 믿어. 나는 이런 거 무당 천해서 싫어. 누구는 뭐 무당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? 짝퉁 무당들이 짝퉁 무당으로서 소원이 뭐야? 무당 되는 게 소원이니까 신을 못 받아서 안달이고. 진짜 강신문 선택받은 애들은 손목은 기본 긋고 목매 달고 무당 안 하려고 도망다녀. 그러니까 나 이번 기회에 얘기하는 거야. 누룽꽃은 무엇이냐? 시간을 벌어주는 굿이지. 말 그대로 이 맥시멈을 찍은 거를 미니멈으로 내리는 과정. 그게 1년의 유효기간을 주느냐? 3년, 5년, 10년을 주느냐?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완전히 찼다는 거야. 진짜 강신무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은 반드시 신의 길을 가게 되고, 그걸 거부했을 땐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가정의 풍파는 각오를 해야 된다. 그것이 제가 드리는 정답이에요. 그러니까 섣불리 어디 가니까 신 받으라고 했다. 신이 왔다. 그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무불통신하십시오. 사랑하는 꽃님들, 눈꽃도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꽃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